자, 이번에는 함수의 활용과 관련돼서 이벤트 처리 함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실행시키려면 당연히 함수가 호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프로그램상에서 함수의 이름을 써서 호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함수가 호출되게 하면은 그 사용자와 그 쌍방향의 인터랙티브한 그러한 그 실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활용되는 게그 이벤트 처리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터틀 그래픽 상에서요, 그 펜, 터틀 객체라고 하는 건 펜인데, 그 터틀 펜이 마우스나 키보드의 그 동작에 따라서 그걸 이벤트라고 하고요. 그 동작을, 그 처리를 어떤 특정한 함수를 실행시키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 그때 이벤트를 감지할 수 있는 함수가 활용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liste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얘는 키보드 이벤트를 받기 위해서 먼저 실행되어야 되는 함수, 말 그대로 들어라, 듣고 있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onKe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키가 눌려졌을 때예요. 그죠? 그럴 때 여기서는 아규먼트 두 개를 주는데, 첫 번째 아규먼트는 그 실행시킬 함수명이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그 어떤 키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up, down, left, right 첫 글자 대문자로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이네 가지는 여러분 키보드의 그 화살표 키예요. 위, 아래, 좌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on click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마우스 클릭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클릭되었을 때 실행시킬 함수 이름이 첫 번째 아규먼트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디폴트 값이 있어서 안 써도 되지만 원하면 구분을 할수 있는데, 버튼은 1은 첫 번째 그 왼쪽 마우스 버튼이 그 디폴트 마우스 버튼 있죠? 그리고 3번을 그 주게 되면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add가 true 또는 false를 줄수 있는데, 뭐 바인딩을 추가하거나 바인딩을 대체할 수 있는데, 그냥 none이 디폴트 값이니까 우리가 아직은 그 부분을 활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on 클릭과 on 스크린 클릭은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클릭을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터틀 그래픽이 사용하고자 하는 스크린에서만 클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스크린 클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main loop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그한 번만 그 이벤트를 처리하고 말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그 반복적으로 프로그램이 그 재실행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함수가 메인 루프라는 함수입니다. 이것도 예제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아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벤트 처리 함수 쓰는 방법을 우리가 그 소위 모양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벤트 처리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즉, 이벤트를 감지할 수 있는 함수를 써야 되고요. 즉, 예를 들어서 그 터틀 점 스크린, 그 터틀 오브젝트 그 모듈에서 스크린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함수가 제공되고, 그걸 SCR이라는 변수에 넣으면 그 스크린이 이제 SCR이 스크린이 되는 거고요. 그 스크린에서 일어나는 그 이벤트를 감지하기, 예를 들어서 클릭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점 온스크린 클릭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그때 클릭되었을 때 사용될 함수 이름을 써주면 돼요. 이름만. 이때는 함수 그 뒤에 따라오는 변수명이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 이름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려지는 함수에는 두 개의 값이 전달됩니다. 왜냐하면은 클릭이 이루어졌을 때는 클릭 위치가 우리가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 좌표값 X, Y라는 이두 개의 입력값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drawIt이라는 함수가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 함수 안에서는 우리가 전달되는 변수 그 값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마음대로 되겠죠. 그리고 이그 환경이 계속 유지되게 하려면 그 main loop라는 함수를 이 스크린에서 실행하면 됩니다. 좀그 실질적인 그 예를 통해서 그이 함수 쓰는 방법을 더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해 보겠는데요. 스크린을 만들고 그 스크린의 위치에다가 별을 그리는데, 클릭한 곳에다가 그 무작위 컬러와 무작위 크기로 별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코드가 다입니다.
더 길지 않고요. 몇 가지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본 후에 코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그 임포트 터틀, 그러니까 터틀 그래픽이 시작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랜덤 넘버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랜덤 모듈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터틀 펜이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첫그 터틀 그래픽에서 그림 그리기 위해서 펜을 만들죠. 그리고 그 배경 화면을 검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비지 컬러라는 함수를 쓴 거고, 스피드는 속도고, 그리고 여기서 그 함수를 만들어 놓는데 스타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드는데, 얘는 아규먼트 사이즈를 받아서 요만한 크기의 별을 그려주는 도형을 그리는 거죠. 그거를 실행시키는 함수고요. 스타 드로우라는 또 다른 함수가 있는데, 얘가 사실은 이 스타라는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 그런데 호출하기 전에 어떤 색깔로 할지 어떤 크기로 할지를 랜덤한 함수를 가지고 정하고요. 그리고 그 펜을 어떤 위치로, 요 X, Y 위치로 옮겨다 놓고서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터틀 안에 스크린을 만들어서 온 스크린 클릭 함수를 우리가 실행시키되, 이 클릭했을 때 실행시킬 함수 이름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타 드로우라는 함수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함수가 실행이 돼서 제대로 실행되는 걸알수 있고, 마지막에는 그 SCR 메인 그 스크린에 메인 루프 함수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스크린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클릭 됐을 이벤트 처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 유지되도록 메인 루프를 실행되고, 이때 실행할 함수를 미리 정의해 놓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할까요? 자, 그냥 이전의 코드를 그냥 지워버리고 새로 여기다가 오버라이팅을 하겠습니다. 임포트 터틀, 우리가 터틀 그 모듈을 가져오도록 합시다. 그리고 임포트 랜덤, 그죠? 랜덤 모듈도 가져오고요. 그리고 일단 t equal 터틀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돼. 펜 오브젝트를 터틀 점펜, 그죠? 대문자로. 그리고 그 배경색을 검은색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건 펜과 관련 없이 tur 터틀 점 bg color, 그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black, 그러면은 검은색 배경 화면이 될 거고요. 터틀 그래픽이, 우리가 펜을 좀그 디폴트 스피드가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좀 빨리빨리 그리기 위해서 스피드 0을 주도록 합시다. 0이 그 아규먼트를 0으로 주면 그 펜의, 아, t 점 스피드죠. 죄송합니다. t 펜의 스피드를 0으로, 그 0번째 가장 빠른 스피드. 자, 일단은 그 함수를 만들어 놔야겠죠. def star 별을 그리는 함수인데, 그 사이즈를 전달받아서 그 사이즈에 맞는 별을 그리는 건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픽 그 파트에서 그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형상 그리는 데서 별을 그리는 게그 144도로 다섯 번 돌리면서 그리면 되죠. 그래서 for n in range 5 하고서 다섯 번그 선을 그을 거기 때문에 t.fd, 그러니까 4d 약자죠. size.de, 사이즈만큼 앞으로 전진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각도를 좀 바꿔주면 되겠죠. T 점, 이번엔 레프트 왼쪽으로 도는 걸 하겠습니다. 144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죠? 144도 돌아서 그 선을 다섯 번 이렇게 그 그으면은 그게 별이 되는 걸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또이 스타라는 걸 써서 드로우하는, 스타를 그리는, 그런데 얘는 그 콜백 함수라 그래서 이벤트 때 불려질 함수이기 때문에 x하고 y라는 두 개의 파라메타를 전달받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이즈를 우리가 조금 임의의 랜덤 값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랜덤 닷 randon, 아, 랜드 인트로 주는 게 낫겠죠? 정수 값으로 주는데, 가장 작게는 뭐 10픽셀로, 그리고 한 40픽셀까지 한번 줘볼까요? 그래서 10픽셀부터 40픽셀까지의 사이즈 중에 랜덤하게 하나 선택하게 하고요. 그리고 컬러도 랜덤하게 한번 줘볼까요? 이것도 랜덤 점, 이번엔 초이스를 하면 좋겠죠? 우리가 컬러의 종류를 리스트로 줄 건데, 예를 들어서 레드 컬러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리스트
아이템으로는 그린 RGB로 한번 줘보고요. RGB 그리고 좀더 다양하게 옐로우도 하나 더 주고요. 핑크도 하나 더 주고요. 스카이블루, SKYBLUE, 스카이블루까지 한번 줘볼까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의 컬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실행되면은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펜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펜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펜을 들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클릭이 일어나는 곳에 X, Y로 go to 하라고 시키고요. 가서 이제 펜을 내려놓고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해야겠죠. down 그 다음에 색깔을 채울 거기 때문에 fill 컬러를 전달받은 우리가 아니, 선택한 랜덤한 값으로 컬러를 선택해서 쓰도록 하고요. 그리고 t점 begin fill을 하게 되는 거죠. begin 그림 그리기 전에 begin fill과 끝나고 난 다음에 end fill을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스타를 그리면 되는 겁니다. star SIZ. 이때 사이즈는 당연히 랜덤하게 선택된 값이니까 그 사이즈가 사용될 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스크린을 만들어야겠죠? 스크린을 만드는데 turtle.sren 스크린을 만들고 그리고 scr에 on scre 스크린 클릭. 그죠? 그때 스타 DRAW를 실행시켜라 라고 명령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유지되도록 메인 루프를 우리가 실행시키는.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함수는 다그 코딩이 된것 같네요. 자, 한번 이것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른 윈도우에 떴는데 여기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클릭할 때마다 다양한 크기의 별들이 만들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죠? 좀더그 크기의 레인지를 더 넓게 주면은 더 별의 그 크기가 다양하게 변할 거고요. 하지만 10픽셀에서 40픽셀 사이의 별들이 그려지고 있고 그 컬러 코드 그 선택도 랜덤하게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같은 것을 가지고 다양한 그래픽을 우리가 구사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또 다른 함수 활용으로 이벤트 처리를 가지고서 이번엔 좀 다른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래픽 코드가 될것 같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답니다. 지금 마우스하고 키보드를 활용해서 그림 그리는 건데 화살표 키하고 딜리트 키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살표 키는 그 방향 설정이고요. 그리고 딜리트는 지우는 기능, 그리고 마우스 키, 클릭은 그 위치까지 선을 긋는. 지금 여기에 조그만 그 화살표 모양의 집을, 사실 집을 그린 건데요. 요 네모난 창과 함께 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 일단은 프로그램의 모양을 좀그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터틀 그래픽을 사용하는데 펜을 만들고 스크린을 만들고 그리고 터틀의 그 포인터는 터틀 모양으로 한번 써보고요. 펜의 굵기를 한 3으로 좀 굵게 만들어줬네요. 그리고 sDraw라는 함수는 그 X하고 Y 두 개의 파라메타를 받는 거 보니까 onClick이네요. 그죠? 그때 그 값을 정수로 인티저로 바꾼 후에 그 위치로 이동하는 거고 turnLeft와 turnRight 함수는 15도 각도로 왼쪽으로 또는 15도 각도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함수를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요게 다네요. 굉장히 간단하죠? 온 스크린 클릭 시에는 S 드로우를 즉이 선을 긋는 거 고투 함수를 실행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그 키보드 중에 그 업이라는 게 화살표 위쪽이고요. 다운은 화살표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키보드로 펜을 들고 내려놓겠다는 얘기고요. 왼쪽 오른쪽은 그 방향을 바꾸는 거고 그 딜리트 키는 지우고 그러니까 그림 그린 걸 지우고 다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슨이라는 이 특별한 함수는 키보드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리슨이라는 함수가 함께 꼭 실행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메인 루프는
그 사용자와 인터랙티브한 그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 코드를 또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원래 쓰던 코드 그냥 다 지워버리고요. 그냥 임포트 터틀은 똑같죠. 임포트 터틀은 당연히 똑같고요. 자, 이번엔 터틀 펜을 하나 일단 만들어야겠죠. T는 durdle.pen 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아, 스크린도 만들어야죠. 스크린은 turtle 터틀 그래픽에서 직접 만드는 겁니다. 그 T 오브젝트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SCREN 스크린을 만들면 스크린 오브젝트가 생기고요. 그리고 보통 이거를 먼저 만드는 게좀 보기가 좋겠네요. 그죠? 이거를 Ctrl X, Ctrl V로 제일 앞에다 놓고요. 자, T.shape. 이제 재밌게 하기 위해서 포인터 모양을 터틀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요. 굵게 그리기 위해서 펜 사이즈를 3으로 만들어 놓고요. 자, 이제 그 SDRAW라는 그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얘는 X하고 Y 두 개의 그 파라메타를 입력값으로 받는 함수인데, 그거를 그냥 정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포인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클릭을 하면 스크린에 사실은 실수로 그 값이 입력이 되는데, 우리가 이동할 곳은 픽셀 단위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인티저로 바꿔서 사용하자는 겁니다. 즉 입력받은 거를 X는 인티저 X로 바꿔서 IX라고 놓고 IY는 int Y로 이렇게 놓고서 하면은 되고요. 할 일은 펜을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펜이 지금 그 내려놓은 상태에서는 움직이기만 해도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IX와 IY 위치로 움직여라. 그럼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요번에는 그 turn left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왜냐하면은 그 굳이 회전하는 거 자체가 그 직접 우리가 t.left 괄호 열고 닫고 15도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아규먼트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소위 키보드 상에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 이것을 그 아규먼트 없는 상태의 함수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따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turn righd 오른쪽으로 도는 건 역시 t.right 15도 정도 돌게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 하나 짜 놓고요. 자, 이제 결국에는 그 이벤트 처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SCR 스크린에서 on 스크린 클릭했을 때 SDRAW 실행시켜라. 이게 뭐죠? 그 스크린에서 클릭이 일어나면 그 위치까지 그 줄을 쭉 긋는 겁니다. 근데 줄을 긋려면은 당연히 펜이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SCR. 키보드로 이거는 들고 펜을 들고 내려놓은 걸할 거예요. on 키에서 t.pnup. 그 pan up이라는 함수는 당연히 실행시키 그 언제 실행시킬 거냐면 up이라는 키가 눌려졌을 때 펜을 들라고 하는 거고요. 똑같은 그 방식으로 on 키 함수를 실행시킬 건데 t.pendown 펜을 내려놓겠다는 거죠. 언제? down. 그러니까 화살표 아래를 누르면, 그리고 on 다 키, on 키네요. 똑같이 그 t. 이번에는 turn left 왼쪽으로 회전시키. 왜냐하면은 여기 만들어놨잖아요. turn left를. 그리고 얘는 그 left 키를 눌렀을 때, 화살표를 눌렀을 때 screen. on ky tu rn ri RIGHT 그죠? Turn right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요. 자, 아, 뭐가 빠진 게 있나요? 다 됐네요. 자, 이번에는 지우는 키 SCR.ONKEY 지우는 거는 그 T.CLE에 T.CLEAR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그 그래픽 한게다 지워지거든요. 언제? Delete 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필요한 키는 다 우리가 어사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CR, LI, STN, Listen 키를 잘그 듣고 있으라고 해야 되고요. Screen. main 루프를 우리가 실행시키면 되겠죠. 자,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그래픽을 여기다 떴으니까 가져볼까요? 자, 이거를 그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누르면 움직입니다. 그죠? 거기까지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림이 선을 긋기 싫으면 이 키보드 위쪽 화살표를 누를게요. 그리고서 이동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펜을 들고 이동한 거니까 그림이 안 그려져요. 다시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와 같이 펜이 내려와서 우리가 그 여기다가 또 펜을 들고 여기까지 이동할까요? 내려놓고 이렇게. 그리고 그 왼쪽 오른쪽으로 우리 하면은 그이 터틀의 모양이 터틀의 위치가 들어서 여기 갖다 놓을까요? 터틀의 그 바라보는 각도가 우리가 달라지는 걸알수 있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양한 그 그림을 한번 여기서 그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옆에다가 햇님을 하나 제가 그려볼까 생각 중인데요. 들고 이동하고 내려놓고 아이고 이렇게 그리는 게 빠르겠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용한 그래픽 그 툴을 우리가 아주 간단한 코드로 즉요 정도 몇줄 되지도 않죠? 만들 수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